자, 최진욱 팀장은 오늘 2분기부터 엔터의 전성시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엔터주 좋다 좋다. 뭐 우리 K엔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 올 지금부터 전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1분기 때의 성장 그리고 이제 상승폭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의 구간을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점으로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오히려 지금 1분기보다 2분기부터가 좀 전성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캐파 부분들은 충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팬덤 기반으로 해가지고 불황 타격이 오히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 타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장고는 좀 확실하게 확보를 해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주장고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둔다는 부분들은 일단 주요 아티스트 IP 부분들의 매출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왔다는 부분이겠죠. 일단 1분기 같은 경우가 좀 주요 엔터사들의 좀 아티스트들이 좀 비수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매출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앨범이나 뭐 굿즈,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호실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지금 월드 투어라든지 뭐 공연 이 부분에 매출이 반영이 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앨범이나 음반에 대한 매출 비중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뭐 컴백도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월드 투어라든지 그리고 주요 콘서트 부분들을 확실히 활발하게 좀 개재를 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는 매출 성장성은 좀 폭발적으로 좀 나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테마성에 대한 수급보다는 좀 실적 성장주 배경으로 해서 베이스적으로 좀 수급이 메이저들 중심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하게 안고 가질 수 있는 게 지금은 엔터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엔터주들이 확실하게 좀 상승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K-POP 인구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 플랫폼 부분들이 좀 성과가 확실하게 좀 나아져야만이 추가적인 좀 성장 동력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K-POP 인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하게 되면은 팬덤 기반 확장 플랫폼 역시도 외형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견해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 시점부터가 분명히 좀 상승폭이 좀 확실하게 나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엔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불황이라든지 경기 침체, 경기를 타지 않고 엔터주들, 엔터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슬러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때도 오히려 엔터주들은 끄떡없는 모습이었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우리 엔터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주요 지금 이제 엔터사들 중에서는 좀 확실하게 시세가 좀 덜 나온 하이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BTS 관련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좀 BTS로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었던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은 좀 BTS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올해 2분기에 세븐틴이 또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븐틴 같은 경우는 초동 한 앨범을 455만 장 이상을 좀 기록을 했었던 좀 주요 아티스트로 좀 꼽고 있는데 일단 2분기에 컴백을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지금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뭐 뉴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XTX 그리고 BTS 지민의 좀 효과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분기 때 세븐틴까지 컴백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게 좀 하이브 쪽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TS 슈가 같은 경우도 지금 월드 투어 역시 만약에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공연 매출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지금 엔터 사사들 중에서는 주요
주가 부분들이 여전히 시세가 아직은 좀 덜 나왔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 영역으로 좀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 영역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좀 아티스트들의 좀 성장폭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위버스 서비스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이브를 첫 번째 종목으로 뭐 대표주죠. 하이브를 지켜보고 계시고 관련해서 하나 더 볼까요, 엔터주? 이제 그다음 엔터주를 본다 하게 되면 좀 SM을 좀 가지고 SM이요? 왔습니다. 네, 뭐 지금 JIP나 뭐 이제 Y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데 일단 지금 엔터주들이 좀 고 멀티플을 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리스크를 좀 보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다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엔터주는 좀 SM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경영 환경 부분들이 좀 다사다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카카오가 확실하게 지금 붙여지면서 이 카카오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톡톡하게 볼 수 있는 시즌이 좀 2분기 시즌부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지금 NCT 뭐 도제전 같은 경우는 좀 컴백을 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파나 좀 NCT 태용 같은 경우도 컴백 부분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에스파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컴백을 하게 되면은 초동적 음반 판매량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록치를 또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좀 앨범이나 굿즈 부분들도 확실하게 외형 성장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SM은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반영폭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비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에 대한 악화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그 이후로 좀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는 계속 좀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1선을 계속 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은 확실히 좀 잡힌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수로 즉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하게 좀 모아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전 정고 라인 때까지는 확실하게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실하게 2분기부터 카카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좀 외형 성장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는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M까지 함께 엔터주들 두 개, 하이브와 SM 대표적인 엔터주 두 개를 이 최진욱 팀장님 보고 계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된 키워드, 2분기부터 엔터의 전성시대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이사님께도 공유해드렸는데 이사님은 엔터주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저도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언급했었던 SM이라든지 하이브와 같은 네네.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제 조건을 하나 좀 달아보자면 네. 일단 우선 엔터주의 가장 상승폭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JYP 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급락이라든지 급변동성을 보이지 않아야 SM이라든지 하이브를 동반한 엔터사들의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JYP 엔터가 정말 좋은 실적과 함께 여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터사들 이제 다 동일하게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지금 이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적도 그 흐름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만약 여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시장까지 한 번 더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신에 너무 가파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저는 하나 걸린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현재 이제 주가의 위치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의 시간을 두고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현재 구간보다는 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12만 원에서 11만 원 매수 밴드 안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